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미녀 두 분과 함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해운대 구남로입니다. 구남로에. 오늘 평일 낮인데요. 뭐 네. 사람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보니까 정말 줄도 서 있고. 예. 맛집들 정말 핫하죠. 네, 핫한 곳.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를 끄고 그냥 좀 놀다 가고 싶은데요. 싶어요. 두 분과 함께.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이제 저쪽으로 해운대 바닷가가 있는 네. 구남로 입지이고요.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요. 여기에서 몇 발짝 걸어가면 오늘 우리가 소개할 오션 헤리티지 오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자, 다 왔습니다. 바다 왔습니다. 예. 아, 정말 가깝습니다. 제가 사실 다 오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한 서른 걸음만 걸으면 다 왔습니다. 그죠? 네. 진짜 엎어지면 코달 거리에 해운대 오션 헤리티지 현장이 네. 저곳에 있습니다. 이 구남로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에서 1등은 해운대. 그렇죠. 해운대 중에 1등은 구남로. 구남로 중동이죠? 네, 네, 중동이고요. 중동이 또 엄청나게 변모를 하면서 전국구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저 멀리에 보이는 LCT가 있고요. 저 LCT가 하도 리딩을 잘 해주다 보니까 다른 단지들도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션 헤리티지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네. 해운대 시장이 되어 있고요. 네. 뒤쪽으로 보시면 해운대역이에요. 네. 근데 해운대역에서부터 지금 해변로까지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업지다 보니까 주상복합들이 거의 뭐 밀집해서 들어오면서요. 주거지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점에서 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해운대에서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앞으로도 이제 여기가 제일 핫한 곳이 되지 않을까. 지금 LCT 다음으로 해서 저희 단지가 들어가면서 또 분위기가 또 바뀌고요. 지금 주거 같은 경우에도 후에 이제 분양할 단지들을 보면 이 가격에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바닷가에 딱 붙어있는 일선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탁 트인 바다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워낙에 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걸어서 왔듯이 저 구남로 네. 네, 전국에서 여행을 오는 그렇죠. 전국뿐만이 네.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그렇죠? 오시죠. 네. 그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옆에 딱 붙어있다는 거 그리고 몇 발짝만 걸어가면 해운대 바다 예, 백사장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그런 입지적인 강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이 앞이 지금 구남로잖아요. 구남로가 1년 내내 축제를 한다. 바다 분수 키고 그러면 비축제하고 예, 비축제하고 되면 다 트리로 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예. 그걸 또 가까이서 누려보실 수 그쵸. 있어요. 그쵸. 서울은 네. 강남이고 부산은 구남로죠. 여기 자신이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서울은 강남 네, 부산은 해운대 구남로. 구남로. 네, 이제 모델하우스로 가서 내부의 모습 그리고 이 상품의 가치라든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자, 우리가 다시 모델하우스로 도착했습니다. 아, 모델하우스를요 정말 멋지게 꾸며놨는데 네. 이제 1층에 모형도가 있고 2층, 3층으로 해서 유니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델하우스의 꽃은 모형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었던 곳이 여기 구남로 그렇죠? 관광문화의 거리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차량 출입구하고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생기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지하 6층부터 36층까지 252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2층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상가가 또 들어가고 1층엔 로비, 2층에는 이제 연회장으로 해서 컨시어지 서비스, 조식, 네. 뭐 중식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는 곳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쵸? 와 조식. 네. 그럼 중식도 됩니까? 네, 저희는 중식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석식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룸 서비스도 네. 다 받으실 수 있고 조식은 좀 빨리 일어나야지 조식이니까 네. 저희는 브런치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아. 네.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컨시어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요? 카쉐어링이라든지 런더리라든지 하우스키핑이라든지 그리고 뭐 펫케어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뭐 세차 서비스, 그렇죠. 발레 파킹까지. 네, 마침 저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이렇게 옷을 입으신 여성분이 이렇게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네. 청소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뭐 빨래를 해주시기도 네, 하고 네. 갖다 주고 막 이런 서비스를 네. 얘기하나 봐요. 네. 결국 이게 그냥 아예 호텔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호텔식 서비스. 그렇죠. 레지던스에서 네. 그런 이제 호텔식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너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모형도를 한번 제가 보니까요. 네, 네.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펜스가 다 깝깝하게 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깝깝한 면이 솔직히 있었어요. 내가 아까 네. 말은 안 했지만. 네. 근데 그게 펜스가 거치고 나면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렇죠. 여기 공개 용지가 이렇게 광장처럼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어느 아파트 현장을 봐도 펜스가 거쳤을 때 그 느낌이 상당하잖아요. 네. 이것도 나중에 펜스가 거치고 나면 정돈이 되고 하면요. 아, 여기 구남로 하고 어우러지면서 네, 연결되면서 네. 저희 단지까지 네. 바로 다 이런 호텔 서비스 다 즐기실 수 있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네. 그리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한 동짜리로 지어지는데 네. 건물 외벽이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한 동짜리라고 하더라도 웅장한 맛이 있네요. 네. 네. 조금 이쪽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이제 이쪽에 해운대역 2호선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네. 이쪽 면은 이제 그 마린시티 방향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뒤쪽이 남동, 남서예요. 그래서 그렇죠. 남서향 방향으로에서는 마린시티랑 동백섬 네. 쪽으로 바라보시는 거고 이쪽 남동향 쪽으로 해서는 이제 그 해운대 바닷가 그리고 저 측면으로 해서는 LCT까지 달맞이 고개 그쪽 네. 방향이고요. 성사포 쪽. 네, 저 위에는 이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데요. 그렇죠. 저건 뭔가요? 켜져 있죠. 네. 저거는 저희 단지 최상층에 들어간 어메니티 공간으로 해서 네. 헬스장, 사우나, 루프탑, 수영장 이렇게 해서 다 즐겨보실 수 있는 어메니티 공간. 마침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데요. 네. 이제 최상층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인피니티 풀. 네, 이게 네. 20m 폭. 아, 이 네. 수영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유리로 돼 있어갖고 밖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 수영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네. 키즈 풀. 아, 애들 것까지. 애들 네. 것까지. 대박이다. 그리고 여기는 목욕탕. 목욕탕. 네. 아, 사우나. 이것도 있네. 사우나도 있네. 있는데, 네. 네, 사우나도 있어요. 아, 사우나도 있고 샤워 있고 목욕탕, 네. 온탕, 냉탕. 온탕, 냉탕. 다 있고. 탕 두 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거다 봤죠. 스카이 라운지. 그렇죠. 맞죠. 이렇게 차 한잔 하고 네, 맞아요. 집에 손님 오면은 막 옥상에 좀 기다려 봐봐. 내가 곧 올라갈게. 이래 가지고 맞죠? 그렇죠. 일부러 늦게 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헬스장. 네. 헬스장도 여기 뭐 뛰가면서 뭐 보면서 달려갈 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너무 좋네요. 자, 여기가 생활형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예,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아파트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뭔가 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요새는 또 뭐 생활 숙박시설 규제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어찌해야 되노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네.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 전세 월세 상품으로도 가능하고 근데 숙박시설이라서 수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세요. 네. 그냥 멀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를 분양받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아파트 전세 월세 주듯이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저희는 네. 다행스럽게도 위탁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어메니티 공간들부터 설계가 같이 들어가서 준공이 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운영을 해주는 위탁사가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네. 바로 전세 월세까지 다 맞춰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위탁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사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고객을 대신해서 운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전세나 월세를 맞추려고 하면 보통 내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대신해 드린 거예요. 주변에 부동산 30 군데랑 협력을 해서 이 상품이 공실이 된다면 그거를 바로바로 맞춰드리는 뭐 세입자랑도 문제가 있을 때에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 없이 위탁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 뭐 심지어는 전등이 나가거나 가구가 망가졌을 때도 위탁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 결국 위탁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해주고 집주인의 수고를 덜어준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된다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위탁사를 사실 끼게 되면 편리하긴 한데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아직 측정이 안 돼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다른 타단지에 이제 볼 때는 평당 한 6,000원에서 7,000원 꼴이다 보니까 평형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그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다 누리면서 그 정도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쓰시는 만큼 나오는 기준이니까. 그러네요. 네.
진짜 좋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일단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컨시어스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내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유니트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C타입 그리고 F타입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네. 있고요. 한 개는 방 두 개짜리 그리고 한 개는 방 세 개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방 두 개짜리부터 먼저 가볼까요? C타입. 아파트로 치려면 30평이란 말씀이시죠? 네, 실평수가 30평이에요. 딱 봐도 평면도가 그냥 아파트 그 타워형처럼 생겼어요. 네, 저희가 네. 방 두 개짜리는 27평과 30평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요. 아, 조금 독특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신발장 있고 꺾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우, 놀랍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 가구 자랑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자랑을 팍팍해 주세요. 네. 네. 이 가구가 이제 네. 저희 붙박이장이라든지 뭐 신발장 그리고 시스템 가구 싹 다 한남동에 들어가는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가구들. 그러니까 김태희 사는 집, 기드래곤 사는 집. GD.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남동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네. 그 자재랑 똑같은 네. 거. 오벨리너사 네. 상품이라고. 여기도 네. 이쪽이 다 수납. 일단 이 층고 높이가 높아 놓으니까 네. 네. 수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쪽 한쪽 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까지 다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앞쪽에 이제 실외기실이 바로 있고요. 꺾어서 들어가면은 저 앞에 이제 LCT가 바로 보이고요. 네. 저 실제로 저렇습니까?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홈페이지라서 네. 청구만 해주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뭐 청소에 따라 또 다를 거고요. 네, 여기 현관에서부터 저쪽 지금 아트홀까지 연결되는 무늬목 판넬 보이시죠? 아, 예. 네, 이것도 벨기에산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외산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나무인가요? 네, 나무. 아, 그 시티지가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야, 우리는 시티지 익숙하거든요. 이야, 벨기에산. 네. 그리고 난 또 하나 찾았어요. 이게 벽지가 아니네요. 아, 벽지가 아니에요. 도장이네요. 요거는 이제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벤자민 무어. 벤자민 무어. 네. 아, 네. 벤자민 무어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아. 여기 세탁실. 저희는 가전이 다 LG 제품으로 들어가거든요. 풀옵션입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해서 들어갈 거고 20kg짜리. 좋은 건 넣네요. 거기 세탁기 다 들어가요. 오브제 20kg짜리. 네. 야, 크고 좋은 건 넣네요. 네. 아. 2월부터 나오는 최신 상품. 최신 상품입니다. 아, 진짜요? 아직 건조기가 20kg짜리가 안 나와 있거든요. 너무 좋다. 예.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욕실. 공용 욕실이고요. 진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순간 변기가 올라갔어요. 뭐가? 네, 미국 홀로사 제품이고요. 네. 뭐 시그니엘에서도 한번 보셨죠. 네. 뭐 수전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욕조 비대 일체형 변기까지 싹 다 홀로사 제품. 전부 다 미국 홀로로 다 나왔네요. 네, 대각관에 설치되어 있어요. 백악관 현재 부르즈 할리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이거든요. 방 엄청 크죠. 방이 크게 크네요. 예. 네, 창이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요. 네. 네. 이런 것도 다 기본 제품이네요. 기본 제품. 아까 설명드렸던 네. 오벨리너사 상품이고 밑에 바닥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세요? 아, 원목 마루. 광폭으로 들어가요. 그냥 원목이 아니고 광폭. 아, 그러네. 위쪽에도 에어컨. 예. 네. 다 이거 기본으로 무조건 다 기본이죠. 아, 풀 세팅이네요. 예. 너무 좋네.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조명 같은 것도 되게 멋지다. 이런 걸 무슨 조명이라고 하나요? 레일 조명. 레일 조명이요?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스티치 넣듯이 이렇게. 아, 네. 맞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죠? 맞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네. 와, 거실이 진짜 개방감이 좋네요. 아, 기역자로 창이 나 있어가지고 이면창으로. 네. 이면창도 네. 창이 뭐 벽에 꽉꽉 들어찼네요. 그렇죠. 네. 이 폭만 보더라도 그렇고 크기만 보더라도 엄청 크게 나왔죠.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창문 분할은 아닐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 커튼홀룩으로 해서 창을 분할을 많이 시키는데 저희는 넓은 창으로 그쵸. 해가지고 그쵸. 조망권이라든지 햇볕도 많이 보실 수 맞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로바가 없기 때문에 네. 조망권을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인데요. 주방도 보니까 뭐 외국산으로 맞아요. 이게 독일 네. 노빌리아 노빌리아 뭐예요? 와, 이거 신기하죠 이거? 와, 이거 뭐예요? 다시 해보세요. 지금 닫히고 있는 건가요? 닫히고 있는 거. 네, 다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다시 터치식? 예. 아. 이거를 터치, 이렇게 터치를. 터치해버리면? 네. 이렇게, 와, 시기네. 즉이죠. 예. 네. 노빌리아 상품. 예. 네. 독일 제품이에요. 독일 제품. 독일에서 이게 싹 다 맞춤 제작해서 들어오는 거고. 네. 밑에 이태리 아티녹스 싱크 보이고도. 메이드 인 이태리. 네. 네, 이태리 제품. 그리고 수전은 아까 설명드린 콜러. 콜러사. 네. 처음부터 수입 사람 다 넣었네요. 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엘리카. 엘리카로 해서 이태리 직수입 명품인데요. 네. 이제 인덕션. 인덕션. 전체적으로 아무데나 올릴 수 있는 네.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배관 형태로 하다 보면 냄새가 바람을 통해서 역류를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하부 다운그래프트 형식으로 해서 네. 배관이 하부에 있어요. 아, 이게 후드네요? 네, 후드예요. 와, 여기 무슨 선풍기가 달려있냐 이랬더만. 아, 이게 바람을 빨아들이는 그렇죠. 후드네요. 그래서 중간에 새어나가는 냄새 없이 네. 다 하부로. 그럼 지금 이게 후드인 줄 보통 아시는데 네, 이건 뭔가요? 조명을 이제 사용을 하신다거나 소화기 키트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람 빨아들이는 거 전혀 상관없이 네. 여기서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죠. 다 하는 네, 다 냄새가 어떻게... 역류할 일 없고 네. 이게 와... 엘리카 이제 이태리 직수입 명품 제품. 비싸겠다. 롯데월드 타워 네. 들어가서. 아, 거기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이제 주방창이 창문이 크니까 진짜 좋다. 네, 맞아요. 네. 아, 다들 진짜 엄청 창문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있네요. 이게 에어프라이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오븐이 들어간 거고요. 네. 이쪽으로 해서는 와인셀러.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LG 제품입니다. 네. 글리코겔.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네 이런 것이. 이제 안전진단 기능 받은 네.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느낌이에요. 다 뭐냐면, 네. 일반 우리 이제 싱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사 있죠. 하드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까지도 다 명품을 썼다라는. 독일 네. 해티 네. 제품. 네. 오. 볼륨이라든지 뭐. 끝내주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저희 네. 빌트인 상품들은 다 LG사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쪽은 냉장고 그리고 아래쪽은 콤비 상품으로 냉동고가 들어가요. 네.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 자체가 조식, 브런치, 중식까지 가능한 상품이고 석식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실 겁니다. 조명이 너무 예쁘네요. 지금 이제 조명을 보기 시작하니까 조명만 눈에 들어오는데 네. 네, 이 식탁등이 하고 그 다음 위에 이거 전등 네. 달린 거 네 저기 네. 안으로도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뺄 수도 있어요. 아, 손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아쉽네요. 리모컨으로만 하고 그런 거 없나요? 아니, 이거 네. 다 모든 게 자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다음 현장에서는 그렇게 네, 만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바닥도 포셀린 타일인가요? 네, 포셀린 타일이고 저희가 줄눈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 입주하셔 보시면은 본인이 다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네, 줄눈도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아, 줄눈까지도 해주나요? 네. 시공을. 와, 줄눈까지 해주는 곳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네. 와,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 안쪽에 들어간 거 여기 이렇게 핀 조명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천장이 꽤나 깊숙하게 파져 있어서 정말 그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 위쪽에도 보니까 전부 다 도장이다, 그죠? 네. 천장 그리고 벽 전부 다 벽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가면요 전부 다 또 도장이네요, 벽면이. 네.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네, 한번 만져. 이거 만져보면 확실히 도장이 좋은 점이 네.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리고 이게 다 친환경 페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적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JW 메리어트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데 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고급 상품이에요. 예, 와, 확실히 도장으로 이렇게 했다는 점이 정말 이 상품을 고급으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쪽에 에어컨 달려있는 거 전부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야 여기는 설마 그건가요? 오픈형 발코니입니다. 네, 발코니. 여기 밖에 나가면 이제 바닷바람 쐴 수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와. 네, 저희가 오픈형 네. 발코니도 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천정이 있고 또 조금의 이렇게 턱이 나오다 보니까 이만큼만 오픈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 들이치는 것도 좀 덜하고. 그리고 뭐 빨래를 말리신다든지 햇볕을 보신다든지 바닷바람 쐬신다든지 할 때 너무 괜찮죠. 네, 그죠. 유리로 지금 저희가 난간이 아닌 유리 유리난간. 난간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LCT에 가보면 네.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 점이 오픈형 그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요. 네. 집 안에 있다가도 거기만 나가면 그냥 바닷간 거예요. 그쵸. 그 점을 여기서도 좀 느낄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드레스룸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화장대요 왜 이렇게 멋있나요? 이 그냥 모델하우스라서 이렇게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 이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쪽에 댐퍼보드 똑같이 들어가고 조명 모양은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변동 안 돼야죠.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뭐 농담상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만큼 여기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다들 좋아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너무 시원하고 예쁘게 네. 잘 나왔다고. 진짜 이쁘다. 구조 자체가. 진짜 여기 화장대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네. 여기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대에요. 옆에 저렇게 세면대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뭔가요? 이제 화장을 하다가도 손에 묻었을 때 바로바로 씻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욕실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와이프나 남편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고 있을 때 간단하게 밖에서 또 분리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완전 호텔식이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뒤쪽으로는 슬라이딩장으로 해서 네, 여기도 완전 쇼룸 그렇죠, 방식의 쇼룸 형식이고 네. 지금은 상시 불켜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닫으면 꺼지고 아 열면 이제 켜지. 센서로 켜지고 저쪽 저등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오 대박이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입구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강남의 네. 고급 주택이 들어가는 아, 그러니까 여기 막 오렌지 색깔 박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나 보네.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이 문 자체도 묵직하고 세게 밀어도 싹 천천히 네. 탁 닫히는 게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친구한테 보여주기 좋은 집이네요. 자랑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소유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진다라고 하잖아요. 요 정도 하나 수집하면 좋겠다. 수집. 네. 수집가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해운대 중동에 있지에,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요, 해바라기 수전 달려있고요. 이쪽으로는 또 컬러 제품으로. 또 오, 깜짝이야. 또 올라가죠. 예. 네. 예, 네. 웰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네요. 아,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타일이, 이걸 테라조 타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타일하고, 네. 벽 쪽에 타일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서 좋다고 하시는 부분이 저기 샤워룸 쪽으로 해서 턱이 약간 있네요.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턱 뭐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저쪽 하수구 부분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저 부분이 길다랗게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더 깔끔하고 청소하기도 예쁘네요. 유명하다고. 예. 네. 자 이번에는 방 3개 타입. 방 3개 타입이면 진짜로 아파트하고 완전 똑같네요. 33.5평 정도. 예. 보시는 것처럼 침실 3개에 거실 주방 욕실 2개. 욕실 2개 달려있고 여기도 역시 들어가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구로 GD GD 기니밖에 생각이 안 나. 네, 이쪽도 수납장으로. 네, 다 수납이 가능한 모습이 보이고요. 야, 그리고 여기도 또 도장이네요. 네, 여기에 다 그림 하나 멋지게 다 걸어놓으면 끝내주겠다. 네, 갤러리 느낌 나죠. 네, 진짜 끝내주겠다. 네, 꺾어서 이제 들어가면 확실히 크네. 그렇죠, 길이감이 다르죠. 네, 저 멀리까지 보이는 모습이 확실히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무 이것도 좀 어두운 톤으로 바뀌었네요. 네. 이제 여기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에는요. 야, 역시나 창이 크고 이 가운데 바가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방마다 옆쪽으로. 방바기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돼. 기본 제공되는 거고요. 이쪽에 에어컨도 달려 있고 그리고 조명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 봐요. 네. 네, 두 개가 딱 달려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제 맞은편으로는 화장실 있는데 또 열릴 거죠? 네. 열려라. 됐습니다. 열려라 잠깐. 이제 놀라지 않아요. 네. 벌써 세 번째거든요. 네. 네. 바로 자동으로 열리고 이 모든 제품들이 다 미국의 컬러 제품. 네. 네. 아래쪽에 수납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휴지거리도. 고급은 다르네요. 기존의 휴지거리 하려면 뺐다가 꼽았다가 다시 넣어야 되는 이제 그 박스 형식이었어요. 그죠. 저렇게 돌출형으로 해서 조금 더 손쉽게 그 안에 보면 먼지 막 쌓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게. 그리고 옆쪽으로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서재처럼 꾸며놓았는데요. 여기는 보니까요 벽에 또 장이 있네요. 이것도 기본 제품? 네, 아까 얘기했던 그 같은 브랜드고요. 똑같이 열었을 때만 센서로 켜질 거예요. 지금은 상시 켜짐으로 돼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 켜지고 네. 닫으면 꺼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바닥에는요 또 아까 전에 봤다시피 광폭의 원목마루로 네, 되어 있어서 더 고급짐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세탁실. 세탁실 역시 LG 오브제로 네. 20kg짜리 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너무 깔끔합니다. 세탁실이 이렇게 복도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W나 LCT처럼 고급 네. 주택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네. 와 여기 거실하고 주방 너무 멋지네요. 네. 확실히 여기는 큰 평수다 보니까 거실에서 그 진가가 발휘가 되네요. 그렇죠. 거실이 크기가 조금 다르죠. 완전 정말 큽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소파잖아요. 네. TV를 설치할 경우 너무 시청거리가 넓어가지고 아 맞네. 소파 앞쪽으로 당겨야 돼요. 예. 네. 소파를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뒤쪽 공간을 또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네.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기 지금 앞에 또 원형으로 된 기둥이 보이거든요. 네. 저 기둥에도 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아 지금 다 제니스라든지 그죠. 마린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다 활용을 하고 그죠. 제가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네. 한번 여쭤봤더니
봤더니 역시나 그렇죠. 저기도 벽걸이 TV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의 네. 상징이죠. 아, 맞죠. 예. 네. 원형 기둥에 네. 벽걸이 TV 달기 부의 상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간접 조명 싹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조명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 디자인적으로 네. 너무 멋있고요.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갈 거고요. 저 끝부분으로 해서 냉동고가 들어갈 거예요. 아, 냉장하고 냉동, 네. 냉동이 별도로 해서 두 개가 네. 들어가네요. 냉동고? 냉동고가 이제 길게 들어갈 거고 네. 오븐은 이쪽 하부로 옮기게 됩니다. 아, 변경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냉동고만 이렇게 쫙 다 들어가고 네. 저쪽은 네. 냉장고로만 쫙 네. 길게 들어가고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터치식 전동 상분 제가 해볼게요. 아까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자, 살짝 터치하니까 오, 야, 이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날 때는 네. 누구 핸디즈의 얘기를 합니다. 아, 끙끙할 필요 없다. 고장난 채로 사용할 필요 없다. 핸디즈한테 얘기를 하면 다 알아서. 네. 그치?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관리비에 그냥 포함된다. 그치.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 아플 일 없이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메리트인 거죠. 직접 모델하우스에 와서 한번 느껴보시면요. 아, 여기 진짜 고급으로 지었구나. 이런 게 제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방 가구 독일 노빌리아 제품. 네. 다 전체적으로 네. 노빌리아 제품. 네, 싱크볼은 메이드 인 이태리. 그리고 또 엘리카 여기 또 있네요. 와. 엘리카.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후드가 아니고. 네, 다음 후드는 그래프트, 이거. 하부. 와. 멋지다, 맞죠? 하부 배달. 네.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 아마 부산에서는 저희가 네. 처음이지. 아, 진짜요? 이쪽은 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쪽에 와인 셀러 들어가는 네, 모습이요. 와, 여기 이런 것도 진짜 넓네요. 독일 해티 상품. 해티 상품. 네. 블룸 이것도 블룸은 네. 이제 오스트리아 상품인데 나사랑 뭐 경첩 이런 거 네네 아, 예. 부속품들까지 싹 다 명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안방이 있거든요. 또 이런 집에서는 안방이라 안 하고 마스터룸이라 하대요. 그렇죠. 또 마스터실. 와, 여기도 마찬가지 오픈형 발코니입니다. 네. 와, 여기 침대에 딱 누워 있다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받으시고. 창 밖으로 네 바닷바람 받으시고 네 외부 공기 네. 차, 차가운 공기 딱 마시면서 네. 프레시하게 맞죠. 네. 너무 좋겠다. 저희 룸 서비스 가능하잖아요. 룸 서비스도 돼요? 네. 와, 갖다 줘요. 근데 좀 비싸죠? 모르죠. 아, 그럼 대박. 그렇죠. 그 타겟팅 자체가 이제 고소득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자. 그분들이 그렇죠. 이제 타겟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네. 돈을 떠나서 편리하면 사용을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죠. 근데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금액으로 접근을 해드리니까. 아, 비빔밥 뭐 4만 원 이렇게 안고. 아, 안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가면은 와, 여기도 대단합니다. 그죠? 네. 네. 아, 너무 멋있다. 여기도 이 모습 그대로 세팅이 된단 말씀이시죠? 네. 역시나 이런 거울이나 아니면 조명 부분 전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제공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세면대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저 장식장이 따로 들어가고. 아, 장식장까지도. 네. 색감이 아. 조금 어둡게 해서 이제 고급스럽게. 진짜 멋지네. 안정감 있게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는 드레스룸이에요. 여기도 역시 문을 열면 센서등이 작동하고 그렇죠. 닫으면 꺼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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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될 거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욕실이 있거든요. 네, 욕실은 벽 타일이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하얀색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깨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타일로 교체될 예정이에요. 아, 내구성 때문에 네, 네. 다른 내구성이 더 좋은 타일로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콜러 제품에 이렇게 또 센서형으로 딱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휴지 거리 같은 것도 아,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마저도 예, 호화스러운 그 유니티에 걸맞게 이렇게 너무 멋지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오셔서 진짜 호텔 로비처럼 휴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저렇게 미니바가 있는데 스타벅스 우리가 좋아하는 네. 스타벅스 원두로 커피까지도 주문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또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오셔가지고 휴식도 취하시면서 이렇게 구경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쇼핑백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를 위한 선물인가요? 뭐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네. 주말마다 방문하시는 네. 고객분들한테 이벤트를 사은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매주 선물이 달라지거든요. 예. 예. 아, 그럼 방문하면은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되는 거네요. 이게 뭔가요? 네. 언박싱 한번 해보시죠. 여기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건강료 세트 준비되어 있었고요. VIP 고객님들 오실 때는 또 와인. 와인. 5성급 호텔에만 들어간다는 몰튼 브라운 어메니티 세트. 오. 오. 아, 너무 고급지다. 네.
있다. 결혼까지 주신단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 여기가 역시 호텔을 지향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 개업했잖아요. 네, 개업. 개업하면 뭐니 뭐니 해도 아, 예. 수건이죠. 맞죠, 맞죠. 예. 수건. 예, 수건까지도. 오션 헤리티지 로고가 박혀 있는. 네. 수건.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런 상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시면 네. 좋겠고요. 놀러 오세요. 네, 꼭 상품이 아니더라도 진짜 아 유니트를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 번쯤 구경해 볼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생활용 숙박 시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부에서 규제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한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지만서도 장점들이 또 그만큼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상품적으로도 워낙에 하이엔드를 지향하셨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입지도 해운대 중동 거기다가 호텔식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그런 거 다 누릴 수 있는 점 또 세금 부분에서도 예, 혜택이 네. 많잖아요. 양도세 취득세 중과 안 되고 네. DSR 적용 안 받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히 다주택자 분들한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 또한 우리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일 경우에 70%잖아요. 네. 저희는 50%. 그리고 아. 2년 지나면 일반 과세율이라는 거 그런 거에서도 또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입주가 언젠가요? 저희 26년 이제 9월 입주 예정이라서 4년 7개월간의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네.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아 중도금 무이자. 네. 이제 해운대 입성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이제 중동 마지막 이제 10억대 마지막 자리를 누려보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 상품 보면 알겠지만 이 상품은 타겟팅 자체가 고소득층을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상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부산의 1등 입지 해운대 콜렉트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접근했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중동이 정말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네. 땅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분양하는 그 오피스텔들 그리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생수 이런 것들이 분양가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0억 초중반의 네. 금액으로 해운대 중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모델하우스에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는 센텀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장과장님 윤과장님 네, 이 두 분 집중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네. 놀러오세요. 주말 이벤트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